아버님이세요? 예, 머리 감아보면 알거든. 어머님은요? 어디? 저거 데려 오면 어디요? 어디요? 아버지 어머니는 경북 외관의 한 보육원에서 함께 자랐다. 부모님의 빈자리는 컸지만 친구들과 뛰놀던 그 시절은 늘 그리운 추억이다. 네, 그때 뭐, 추억이 너무 많죠. 뭐. 아무 걱정 없고 생활 뭐 하는 것도 걱정 없고 지금은 그냥 살아나가야 될까. 외관에서는 아무것도 몰라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뭐 사 먹을지도 모르고 그래도 그때가 돈도 모르고 우리는 그지 지나고 보면 그때가 제일 낫죠. 돈도 안 가야다니고 뭐 파는 것도 모르고 제일 좋아요. 네, 걱정 거지 뭐. 보육원에서 스친 인연이 결혼으로 이어진 두 사람. 가정을 꾸리고 재분소에서 일하면서 떡집에 기반을 마련했다. 돌이켜보면 힘들었던 시간. 하지만 부부에겐 사형제가 있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. 힘든 거 없어요. 바쁘지, 그냥 바쁘다는 것밖에 없어. 힘들다 그러면 안 되죠.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. 그지? 적어도 힘든 거 없잖아. 어, 힘들지. 왜 힘 안 들어. 힘들지만은 그게 바빠서 그런 거지. 힘들다 생각은 안 해. 대로 엄마가 제일 심한 말 했는데 무슨 말인 줄 알아요? 나쁜 사람.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. 그게 제일 그러면 진짜 더럽게 나쁜 사람이야, 그 사람은. 그게 제일 심한 말인 거예요. 아빠한테 좀 그래도 아빠가 엄청 하잖아. 어, 그래가지고 아빠랑 싸울 때 아빠 진짜 나쁜 사람이야. 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! 그렇게 싸웠잖아. 왜냐면 엄마한테 나쁜 사람은 어떻게 큰 욕인지 아빠가 아니까. 엄마가 그 말은 내가 엄마한테 제일 나쁜 사람이 아니냐. 왜 복덕방에서? 예? 사람이 내가 꽝 때리니까 그 동생이 있잖아. 그날 오후 떡집에서 가장 중요한 쌀이 배달됐다. 거의 최고급 쌀이고요. 네. 뭐 사람들 보통 2000쌀이나 1500쌀이 제일 좋은지 아시는데 이거 먹으신 분들은 이게 더 좋다고 그래요. 그거 훨씬 좋다고 합니다. 이 다른 떡집에도 혹시 배달 가시는 적이 있나요? 다른 떡집은 안 쓰는데 너무 비싸가지고. 예. 네. 다른 쌀보다 몇 배는 더 비싼데도 최고만을 고집하는 아버지. 남들이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않을 좋은 떡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꿋꿋이 지켜온 원칙이다. 좋은 쌀 찾아다니다가 김포쌀이 좋으니까 가서 찾아갖고 왔거든. 김포가 갖고. 여러 가지 쌀 직접 해보신 거예요? 네, 강화쌀 계속 썼었는데요. 강화쌀이 제일 좋아, 단단하고 좋았는데 강화쌀이 흉년이 들었어요. 그래갖고 작년하고 올해가 안 좋아요. 어디 쌀뿐이겠는가.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며 최상급 재료를 넘치도록 넣으니 때때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때도 많다. 아, 재료 관리는 좀 덜 넣자 이러면은 모둠 속에 들러 작하면은 그거 안 되지. 손님들이 그거 다 아는데 더 맛있게 하라고. 그럼 나 화가 나서 더 많이 넣고 돼. 안 볼 때. 아버지의 고집으로 지켜온 이 집만의 떡맛. 이제는 손님들이 더 알아준다. 제일 맛있죠. 맛있어요. 이거 먹어보니까 맛이 틀려요. 딴 떡집하고. 이렇게 두 분을 사러 와요. 여보, 오늘 거긴 넣어요. 동네 떡집이긴 해도 떡맛이 입소문을 탄 터라 주문 배달도 술찬이 많다. 오늘 배달 세 군데요. 지금 세 군데지? 어, 지금 요거랑 동구 쪽은 세 군데요. 오늘 운전 잘해야겠네. 동네만 다니는 게 아니라 막 다 다니나 봐요? 예, 저희 막 강남도 많이 가고 일산, 종로 쪽도 많이 오고 막 여러 군데를 많이 가야 되는데. 야, 안 나와?
그래? 항상 배달 같이 따.